오늘은 샐러리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샐러리 손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샐러리 끝부분에 칼을 이용하여 껍질을 살짝 벗겨주시면 됩니다. 샐러리 탕탕이를 만들겠습니다. 샐러리 100g은 칼등으로 두드려주세요. 샐러리를 두드리게 되면 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릇에 자른 샐러리를 담아주세요. 여기에 소금 1 테이블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물은 버려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1/2 테이블스푼, 설탕 1/2 테이블스푼, 식초 2 테이블스푼, 참기름 1/2 테이블스푼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20분 정도 재우시면 됩니다. 바로 먹어도 되지만 조금 재우시는 게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샐러리 베이컨 볶음을 만들겠습니다. 샐러리 150g은 2에서 3cm 크기로 어슷 썰어주세요. 샐러리 줄기와 잎은 분리하여 주세요. 베이컨 세 줄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늘 3톨은 편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 3테이블스푼, 마늘, 샐러리 줄기, 소금 조금을 넣고 중불로 볶아주세요. 마늘의 향이 나면 베이컨, 간장 1테이블스푼, 설탕 1테이블스푼, 후춧가루 조금을 넣고 센 물로 볶아주세요. 베이컨이 익으면 샐러리 잎을 넣고 센 물로 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샐러리 와사비 마요를 만들겠습니다. 샐러리 100g은 너무 크지 않게 사각형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파프리카 반개는 사각형으로 잘라주세요. 너무 크지 않게 자르시면 됩니다. 양파 4분의 1개는 사각형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릇에 모두 담아주세요. 여기에 마요네즈 3테이블스푼, 설탕 1테이블스푼, 후춧가루 약간, 고추냉이 조금, 레몬즙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고추냉이는 취향껏 더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옥수수콘, 맛살이나 햄이 들어가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